하반기 실적 시즌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셨을 TSMC 실적 발표, 어제 오후 3시경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대를 정말 충족하는 수치로 발표가 났죠.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와의 실적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TSMC 성적표 기대만큼 좋았다라고 붙여봤습니다. 일단 뭐 매출은 이미 모두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매출은 이미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한 상황이었고요. 중요한 게 바로 순이익, 영업이익, 마진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모두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순이익의 경우에는 이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4.2% 급증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TSMC의 호실적을 이끌었고요. 결국 이 TSMC 호실적이 우리 국내 관련된 종목들에 먼저 훈풍을 불어넣었고 오늘 간밤 뉴욕 증시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실적 부문 내에서는요, 7나노 공정 이하의 선단 공정 제품들이 조금 매출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 원통형 표를 보시면요,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가 각각 20%, 3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50% 절반가량이 넘어서는 수치인 거죠. 그리고 컨콜에서 이를 넘어서서 이제는 2나노에 대한 수요와 관심 또한 정말 크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TSMC 선단 공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실제로 매출로,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다른 분야에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플랫폼 분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HPC 부문은 계속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1%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폰 부문의 호실적이 TSMC에서 크게 두드러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성장률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HPC도 괜찮았고 스마트폰과 IoT까지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DC 부문 홀로 조금 아쉬운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점, 19% 내렸다는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좀 어떤 부문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네. 4분기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이던스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매출단에서는 일단 1조 1147억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망치는 1조 1506억 원이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 마진율 역시나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연간 매출은 결국 다 합쳐보면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자체도 좋았고 4분기 역시나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서는 이제 컨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 넘겨보시면요. 일단 4분기 실적에서 캐펙스 세부 내용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24년 캐펙스가 300억 달러 소폭 상회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번에 발표가 났고요. 컨콜에서 이제 25년도 자본 지출이 올해보다 클 것이다. 그리고 4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셨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 공장이 가동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첫 번째 공장이 바로 내년부터 생산 돌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공장까지 잇따라 27년도, 28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쪽에서도 3분기에 양산을 시작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27년 말부터 양산이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해외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단기간, 향후 5년간 정도는 수익성에 좀 우려감이 있지 않나라는 시선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2나노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크게 화두가 됐는데요. 선단 공정 쪽 이제 3나노도 20%가량 매출로 찍히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고 2나노 수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와의 어떤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된 이슈였는데요. 블랙웰 생산 차질을 놓고 이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블랙웰에서 이제 엔비디아 측에 대해서는 이제 코어스가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이 코어스라고 하면 TSMC가 웨이퍼를 적층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 반면에 TSMC는 엔비디아의 설계 탓이다 라면서 서로 니 탓, 내 탓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뒤에 TSMC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전용 패키징 라인을 구축해달라라고 요구를 직접 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갈등설이 불거지게 됐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TSMC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화면 보시죠. 네, 일단 TSMC는 엔비디아가 애플에 이은 2위 고객사입니다.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무시하지 못할 비중인데요.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의 생산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려 나가겠다, 매년 60%를 증가 목표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좀 단기간에 엔비디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반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좀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TSMC의 손에 좀 가격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도 좀 어쩔 수 없이 들어준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TSMC와 삼성전자가 모두 게임용 GPU를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좀 연결을 해서 좀 협의 논의를 이뤄나가고 있는 쪽인데요. 국내에서는 그렇다면 이번 기회로 삼성전자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에 따라서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 어제장에서 이미 반응을 꽤 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징랜드가 있는데요. 에이징랜드는 TSMC의 BCA 8개 기업 중에서 딱 하나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24년도부터 이제 TSMC 7나노 양산 매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에이징랜드뿐만 아니고요. 국내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그중에서 TSMC와 협력을 하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참고로 에이징랜드는 전일장 상한가에 성공을 했고요. HPSP도 장 막판에 크게 튀어오르면서 4% 정도 강세로 마감이 됐죠. 저온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HPO 퀄리티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내년 상반기쯤에 좀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ISC는 테스트 실리콘 러버 소켓을 공급 중이고 PSK 홀딩스 역시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함께 공급을 해나가면서 TSMC와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오후 3시경부터 어제장 국내 반도체주에 온기가 크게 맴돌았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아직 삼성전자 특히 아니면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큰 폭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고 횡보 국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큰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TSMC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까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 시그널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네, 뉴욕 증시 시그널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뉴욕 증시 관련해서 반도체주 이번에 좀 상승분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반도체주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방산주, 전쟁 공포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자림의 사인 전해드렸습니다.